드디어 우봉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유정입니다. 오늘은 세종에 걷고 싶은 길 우봉산에 왔어요. 같이 걸어봐요. 고고! 입구 쪽에는 발바닥 지압로가 있어서 신발을 벗고 가야 하는데 저는 신발을 벗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. 여자친구 있어? 웃지 마. 그런 건 실례야. 왜? 왜 실례야? 물어볼 수도 있지, 오랜만에 만나면. 사람들이 대학 가면 생긴다니까. 군대 갔다 오면 또 생긴다더니 안 생겨. 복학을 해야지. 복학생 오빠가 원래 생기잖아. 계단이 싫어서 저는 완만한 길로, 아니 평평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. 이제 0.1km만 남아서 이 계단만 올라가면 돼요. 갑시다! 지금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. 저는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낮은 산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짠! 드디어 우봉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 정상에는 이 돌이 있고요. 근데 생각보다 전망대는 아니에요. 전망대는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지금 여기 우봉산 꼭대기. 여기가 262m고요.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. 전망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정상 올라왔는데 뭔가 먹구름이 많이 온 것 같아요. 그치? 까마귀도 없어. 날씨가 갑자기 어중중해져가지고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내일 비 온다 했는데 좀 그래요. 그리고 저는 차를 가져와서 차를 마실 거예요. 히비스커스. 그리고 간식. 아이셔도 가져왔어요. 아, 초콜릿 하나 더 있는데? 원래 오면서 먹으려 했는데 한 번 쉬면은 못 올라올까봐 다 참고 왔습니다. 꼬리를 올려봐. 어? 아, 잘한데. 다시 올려봐. 너 혼자 올려봐. 이렇게? 이해해봐. 아, 너무 이상한데. 자, 여기까지 오봉산 등산. 뭐였지? 여기 뭐야? 세종에 걷고 싶은 길. 아, 세종 걷고 싶은 게 우봉산 등산기가 끝났고요.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아서 저는 빨리 하산을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